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실비율, 과실상계.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손해보험의 공평부담 원칙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근데 가해자 피해자가 일방적인 사고일 경우도 있지만은 피해자의 사고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잘못, 과실에 대한 부분도 손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 이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입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민법상에도 민법 396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에 있어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과실 부분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민법 763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396조의 과실상계 제도를 교통사고에는 불법 행위에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 즉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과실 비율이 되는 건 참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과실 비율, 과실상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실무상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아닌 보험회사 약관에서 지급하는 기준에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라는 책자를 보험회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라는 것이 과거에 쭉 발생한 그 판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차대차, 차대인, 차대 이륜차, 자전거 이륜처럼 구분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실무상 사용하기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실무상 필요에 있는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과실비율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든지 내 권리 찾고 싶다 하면은 법적 소송하게 되면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과실 판단을 직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 사용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차대 차 사고, 또 차와 이륜차 사고, 차와 보행자 사고, 차와 자전거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 경우에 있어서는 신호위반 했다든지 또는 중앙선 침범했다 이런 사고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 과실사고 되겠죠. 그런데 뭐 차에 끼어들기 사고를 났다든지 또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우선순위, 직진차 우선이라든지 폭이 좁은 도로에는 넓은 도로차 우선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에 의한 과실 비율을 참고해서 적용한 책자입니다. 차대인 사고,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 파란색을 건넜냐 또는 빨간색을 건넜냐 또는 무단횡단을 했느냐, 갑자기 차 사서에 끼어들었느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 유형별로 해서 과실을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정 요소라고 해서 가산요소, 감산요소가 있습니다. 차와 차 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차가 중과실 사고, 예를 들어 한쪽 차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무면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현장 전방시 퇴마를 했다든지 사고에 있어서 과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과실 사고인 경우에서는 과실도표 기본적 유례에다가 중대한 과실을 부분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대인 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차 입장에서는 야간인 경우에 나머지 주관보다는 보행자 식별이 어렵죠. 어두우니까. 근데 반대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어두운 경우에서는 불빛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보다는 야간인 경우에 보행자한테 과실 좀더 적용을 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은 도로일수록 아무래도 과실이 좀 많이 잡힐 수 있겠죠. 그 외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어린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유리한 감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가 도로 같은 경우 일반 간선도로에 비해서 주택 상가 도로는 또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적용. 이런 식으로 가산요소, 감산요소를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과실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가감선 요소 외에 먼저 적용해야 될 특별한 유형별 과실 적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6세 미만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보호자에 대한 감호 태만. 그러니까 어린애는 사리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한 관리 잘못을 잘못한 보호자의 감독 의무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0%, 20%, 많게는 3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적재함에
탈 수가 없는데 사람 적재에 타고 가다 사고 난 경우라든지 또는 헬멧 안전모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별 사고인 경우에서는 별도의 이거 고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특별히 별도로 적용을 과실을 따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과실 인정인 도피에서 보험 실무서 과실 적용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불면이 크다든지 승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적 소송했을 때는 이 도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직권 판단에서 모든 사안을 보고 최종적 법원에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과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손해 중에서 과실만큼도 공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과실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